뉴욕 캐다리스입니다.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에서 다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어의 설명을 먼저 개념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입니다. 거주자란 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6개월이죠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요.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주자와 그리고 비거주자의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말을 하는 거죠.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는 한국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한국 내에서 소지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에 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183일 이상 6개월을 항내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에, 두 번째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강보험, 의료보험이죠. 한국 내 의료보험도 보통 통상 6개월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면 가입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그런 경우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또한 외국 법령에 의해서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다시 입국해서 주로 한국 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설명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는 한국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미 동포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국에 거주하던 사람이 내 부모가 한국에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신 경우, 통화를 하신 경우 한국에서와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한국에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의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러니까 미국에 아니면 다른 외국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서 이중 과세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에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질문과 내용이겠죠. 자, 한국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폼 3520을 작성해서 다음 해에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 신고하시면서 꼭 그 부분을 제출하셔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아끼지 마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고요. 미국 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미국 내 상속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의 후반부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 내용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후반부의 내용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비거주자, 즉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죠. 상속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누군가한테 양도한 경우, 누군가한테 한국 내에서 판 경우를 말합니다.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당연히 해야지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경우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하게 되며 이 점은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한국과 미국이 동일하다는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에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셔야지만 되고 제외 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그 서류들을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 서류들을 거래 외국한 은행에 제출을 하여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는 외국한 거래 신청서와 제외 동포 재산 반출 신고서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외국한 은행 지정 혹은 변경 신청서의 샘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외 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입니다. 꼭 작성을 해야지만 되는 서류이죠. 자, 다음으로 한편에 한국에 소지하는 재산 중에서 부동산, 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는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상으로 양도자의 거주지 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꼭 전문가들하고 이 일들을 해결하셔야 되는 경우는 꼭 확인을 하시고 회계사하고도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처분 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네. 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 인컴을 합산해서 미국 연방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 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서 내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들로부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말하겠죠.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입니다. 보고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1편 거의 마치고 있는데요. 1편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와 한국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미동포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처분 대금을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네 번째로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즉 한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미국에서의 신고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기 개인마다 내용들이 모두 다르실 수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의 영상 2편 놓치지 마시고요. 부모나 내 직계에 관련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꼭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꼭 알람 설정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영상의 내용이 시청하시는 시간에 따라 법률 개정이 있을 수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면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일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의 대사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나와있는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